갑자기 또 해가 없어졌네. 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을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크림까지는 바르고 선크림을 안 발랐는데 이 바비브라운 프라이머 플러스 프로텍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선크림을 이 정도? 제가 여러분 그때 브이로그에서 트롤리랑 막 가구 이것저것 산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트롤리를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메이크업 할 때 너무너무 편해요. 진작에 트롤리를 살걸 왜 이제야 트롤리를 샀지 막 후회할 만큼 올해 가장 잘 산 아이템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트롤리 쓰는 거 보고 엄마도 이거 너무 좋아 보인다고 하나 사달라고 하셔가지고 사드렸어요. 이게 막 메이크업을 할 때 물론 항상 좀 자주 하게 되는 장소가 있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를 막 바꿔가면서 촬영도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책상 끌고 다니고 화장품을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가 너무너무 귀찮았는데 오늘 사실 지금 시간이 4시쯤 됐어요. 그래서 막 엄청 해가 떠있는 시간에 외출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선크림은 필수로 꼭 챙겨 발라야 되기 때문에 찹찹찹 선크림을 발라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요 시코르 홀로그래픽 앤 듀이 크림 골든 베이지 요거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디어 그때 말씀드렸던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시코르 마켓 공지를 이 영상에서 함께 드릴까 해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항상 제 친구는 이거 전체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근데 요즘같이 건조한 계절에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피부 윤기를 넣어줬을 때도 예뻐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용해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아예 선크림처럼 깐다기보다는 그냥 딱 이쪽 중심적으로만 깔아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피부결이 매끈한 것도 좋아하는데 뭔가 딱 피부결이 딱 이쪽에 탁 맞아떨어져서 여기만 살짝 반지르르 해보이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이라이터를 써주는 그런 부위 있잖아요. 하이라이팅을 넣어주는 그 부위에만 살짝 바르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기초만 깔아주고 선크림이랑 요 듀이크림까지만 발라줘도 피부 표현이 이렇게 예뻐요. 제가 스틱 파데를 지난번에는 요 라이트 베이지 컬러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이게 두 가지 컬러로 이렇게 출시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가지 제품을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거 제가 막 보여드린 다음에 매장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DM 오고 막 댓글 달리고 난리 났잖아요. 너무 좋다고. 그래서 언제 가져오시는 거냐고 그런 막 DM이랑 댓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게 막 구성을 막 가져오는 그런 혜택 이렇게 구성할 때 막 빨리 가져올 수 있는 일정이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또 이렇게 준비하는 물량을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해가지고 저도 되게 막 너무 죄송스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마켓 일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 라이트 베이지 컬러는 제가 딱 21호 옐로우 톤이거든요. 제가 사용했을 때 딱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전혀 밝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냥 아주 살짝 화사한 느낌으로 피부결을 좀 한 톤으로 정리해주는 느낌의 컬러예요, 라이트 베이지가. 스틱 파데 뒤에 브러쉬가 이렇게 같이 내장되어 있잖아요. 이 브러쉬도 되게 땡땡하고 밀어 발랐을 때 밀착력 있게 찹찹 발리는 그런 브러쉬인데 겨울에는 약간 좀 피부가 건조하기도 하고 각질 관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뒤에 같이 구성되어 있는 브러쉬보다는 이런 에어퍼프를 사용해서 두드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브러쉬를 쓰고 나서도 마지막엔 퍼프로 한 번씩 이렇게 밀착을 한 번 더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밀착력을 높여서 베이스를 바를 수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빠르게 완성을 할 때는 그냥 요체로 그냥 쓱쓱쓱 문질러서 발라줄 때가 있는데 그냥 조금 더 꼼꼼하게 피부 표현을 연출하고 싶다 할 때는 퍼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얇게 한번 깔아줬고 조금 더 커버를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얹어가지고 발라주셔도 돼요. 이게 스틱 파데는 사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도 약간 좀 건조하고 되게 매트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스틱팟에 치고는 막 매트하고 건조하고 이런 느낌이 없어가지고 되게 가볍게 매끈하고 깐달걀 같은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용한 거는 이 라이트 베이지 컬러인데 내추럴 베이지 컬러도 같이 컬러 비교를 해드릴게요. 이 제품이 라이트 베이지 색상이고 이 컬러가 내추럴 베이지 컬러예요. 지금은 또 해가 떠가지고 지금 피부 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으로 피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컨실러도 아무것도 사용을 안 하고 이 두 가지만 사용했는데도 이 정도의 피부 표현을 완성을 했고요. 원래는 자연광으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뒤죽박죽이라서 그냥 조명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코르 마켓의 구성과 혜택을 가장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이 두 제품의 정가가 46,000원이에요. 근데 최소 가게에서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32,2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은품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구성에 같이 넣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이 시코르 뿌띠 립스틱. 뿌띠 립스틱의 컬러는 한 가지 컬러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을 제가 골랐습니다. 이런 딱 요즘 같은 계절에 발색하기 좋은 실키 레드 색상을 제가 골랐어요. 32,200원 가격에 스틱파데랑 주의크림이랑 립스틱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배송도 무료 배송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마켓 오픈 일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켓 오픈은 이번 주 목요일에 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12일에 오픈을 해서 그 다음날 13일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오픈을 하고요. 배송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이 될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이스 조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다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우더는 입생로랑 오라워 세팅 파우더를 사용할 거예요. 최소 가게를 엄청 오랜만에 가져오는 거잖아요? 원래는 중간중간 마켓 테스트로 받았던 제품이 정말 많았어요. 사실 최소 가게는 확실히 저도 부담이 있어요. 저 더 좋은 혜택과 구성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 이번 제품은 진짜 너무 좋다. 솔직히 나 혼자 쓰기 아깝다. 좀 더 좋은 구성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사용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눈가에 유분을 잡아주고 여러분 저 요즘 여기 눈밑 떨림이 지금도 막 떨리는데 눈밑 떨림이 너무 심해서 막 약도 먹고 잠도 진짜 막 많이 자려고 노력하고 이래요. 근데도 눈밑 떨림이 안 나아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진짜 진지하게 병원에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눈썹. 눈썹은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펜슬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컬러를 사용합니다. 저의 최애 아이브로우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였는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엄청 찾고 찾다가 저는 요거 이니스프리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이 얇아서 그리기도 쉽고 컬러감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왔어요. 그 하드 포뮬러 실브라운?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컬러도 되게 만족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또 다시 적절하게 해가 뜬 것 같아서 색조 들어가기 전에 조명을 다시 껐어요. 조명 없이 메이크업을 촬영하고 싶었어가지고 사용할 섀도우 팔렛은 네이키드 허니 팔렛을 사용해볼 거예요. 짠. 원래 제가 이거 언박싱하는 하울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영상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메이크업 영상이 더 먼저 올라갈 것 같아요. 영상에서 제가 이 제품 뜯는 모습을 보여드려도 같이 좋아해주세요, 여러분. 네이키드 허니 팔렛이 보시면은 되게 노란기 도는 웜한 브라운 계열의 섀도우들이 많아서 기본 음영을 넣을 때 뭐 붉은기 도는 브라운도 좋아해요. 그런데 저는 가장 좋아하는 게 노란기 도는 브라운 컬러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음영 섀도우들이 다 너무 제 취향이에요. 지금까지는 히트가 저의 최애 팔렛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허니로 갈아탔습니다. 눈이 또 떨려요. 이것 때문에 촬영하기도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큰일 났어.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요 컬러를 사용해서 기본 음영을 깐 건데 예쁘고 요 컬러도 예쁘거든요? 요두 가지? 근데 이 컬러를 사용할게요. 그래서 눈떨림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제가 정말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기억력이 나빠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게 약간 제가 습관적으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건막 머리에서 빨리 잊어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피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그 기억이 잊혀지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그냥 기억력이 전체적으로 좀 나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저 원래 술 마시는 것도 엄청 좋아하는데 이게 알코올성 치매인가 싶어가지고 2020년에는 네. 제가 알쓰인 걸 인정하고 이제 술을 좀 금주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목표로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아, 마스카라 이거. 홀리카홀리카 마스카라. 저 이거 지금 이게 세 개째예요. 입구가 되게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뭔가 액이 확확 묻어나서 그런지 엄청 빨리빨리 쓰게 되고 좀 빨리 굳더라고요, 이게. 아, 그리고 사실 오늘 메이크업을 그렇게 진하게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이거 선물 받았어요. 트윙클 팝? 이 브랜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렇게 예쁘다고 인스타에 막 많이 올리셔가지고 한번 색상을 써보려고요. 요렇게 지금 반짝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반짝반짝한데 이게 되게 젤리같이 요런 촉촉하고 말랑말랑거리는 그런 제형이에요. 이게 큰 펄들이 착착착 잘안 올라가네. 근데 또 멀리서 보면은 되게 이런 반짝임이 딱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네이처 리퍼블릭 아이라이너. 이거 롬앤 베럴댄 쉐입 1호 오트 그레인 색상이 보시기에도 되게 획기가 많이 도는 컬러거든요. 진짜 쉐딩할 때 정말 정말 자연스럽게 쉐입을 잡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옛날에 제가 거의 미쳤었던 아멜리 마카롱 그레이랑 조금 더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더 획기가 돌아서. 그래서 코를 좀 빡세게 세워줍니다. 사실 제가 채소 가게로 함께 구성해서 보내드리는 요 C코르 뿌띠 립스틱 실키레드는 제가 지난번 메이크업 때도 보여드렸던 제품이라서 요 제품은 컬러를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베이스로 깔아서 살짝 보여드리고 안쪽에는 다른 컬러를 더 그라데이션해서 더 발라줄게요. 이런 색상. 정말로 립스틱으로 그냥 쓱쓱 툭툭 얹어 바르기도 너무너무 예쁘고 색상 자체가 되게 촉촉하고 진하지 않은 컬러감이라서 치크로 활용하기도 예쁘고 정말 뿌띠 립스틱 저의 최애 컬러입니다. 실키레드. 32,200원 가격에 이 스틱 파데랑 주의크림이랑 뿌띠 립스틱까지 함께 드리는 채소가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사실 개발하고 있는 그 틴트 있잖아요. 그 컬러를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리기엔 조금 애매해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요즘 제가 또 레드립으로 자주 바르는 루비오를 그냥 안쪽에 아주 대충 툭툭만 얹어줄게요. 이렇게. 입술 가장 안쪽에만 조금 더좀 선명하고 쨍한 느낌으로 살짝만 루비오를 발랐습니다. 확실히 루비오를 바르면은 얼굴에 딱 형광등이 탁 켜지는? 딱 생기를 넣어주는 그런 컬러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메이크업을 다 했고요. 제가 앙데뷰에서 구매한 요런 뱅글을 하나 착용을 할게요. 이게 보통 요런 뱅글은 진짜 은이나 금으로는 잘 판매를 안 하는데 앙데뷰에서 진짜 은으로 요런 뱅글이 있길래 하나 구매를 해봤어요. 지금처럼 좀 달라붙는 니트를 입을 때는 뱅글 하나 껴주고 시계를 같이 이렇게 착용해주면 예쁘더라고요. 아, 눈떨림 또 시작됐어.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시계랑 뱅글을 이렇게 팔찌랑 시계만 하고 외출을 할 거고요.
오늘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촬영하는 메이크업 영상이라서 되게 횡설수설 말한 것 같아요. 편집을 할때 어떻게 막 다듬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12월달이 사실 뭐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이제 적게 남았다면 적게 남았는데, 연말은 되게 들뜨는 즐거운 분위기로 이렇게 후루룩 지나가기 쉽잖아요. 근데, 네, 물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지만, 자기 자신한테 집중해서 뭔가, 네, 스스로와의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